모욕과 폭행 등 학생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정신상담을 받은 교사들이 지난해 경남에서만 1,600명이 넘습니다. 법률과 행정지원을 받은 교사도 300명에 달하는데요.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의 고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진정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경남의 한 초등학생은 친구와의 다툼을 말리던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력을 휘두르다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남의 한 중학생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폭력 처분을 받게 되자 교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다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중단했습니다. 일부 이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스승과 제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일적으로 그냥 단순히 만나는 그런 어떤 관계 좀 삭막해지고 지난해 경남의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처리한 교권 침해 사례는 203건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자주 하던 2020년보다 3.5배, 2021년보다 2배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96%인 196건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입니다. 유형별로는 모욕과 명예훼손이 절반을 차지하고 폭행과 공무방해, 성폭력, 부당한 교육활동 간섭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학생에 대한 처분은 출석 정지가 가장 많고 전학과 특별교육, 사회봉사, 심한 경우 퇴학까지 내려졌습니다. 상처받은 교사들을 위해서는 2019년 창원과 2020년 진주에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 상담원 3명과 상담교사, 변호사 등 9명이 상담하고 수업방에 예방교실과 맞춤형 연수 등을 운영합니다. 제자들에게 소외를 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자괴감을 가장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절차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로부터 상처받고 정신상담을 받은 교사들이 지난해 경남에서만 1,600여 명, 법률과 행정지원을 받은 교사도 300명에 달합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